네, 박중현 차장, 오늘도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먼저, 뭡니까? 예, 저 먼저 그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그 네.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저기 편의점 약품 판매와 관련해서 뭐 약사단체들의 반대도 많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팔릴 제품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팔릴 약품 13가지가 확정된 건데요. 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렇게 해서 13가지입니다. 뭐 흔히 저희가 많이 먹는 그런 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레놀류, 그리고 또 감기약 중에서는 판코레인 에보겍, 판피린 T정, 그리고 소화제는 뭐 배아제정이라든지 닥터 배아제정, 페스탈 골드정, 페스탈 플러스정, 그리고 파스류에는 제일 쿨파프, 신심파스, RX 이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인데도 판매가 안 되고 좀덜 팔리는 약이 들어가고 뭐 이런 일도 있다면서요? 이에서 뭐 지난해 그 300억 원어치가 팔린 약이 있는데요. 감기약 시장에서 1위에 오른 제품이 판피린 Q인데 그 제품 대신에 좀 판매량이 적은 판피린 T정이 이번에 포함이 돼서 혹시 일부에서는 이 약사단체들이 약국에서 파는 약들을 갖다 놓치기 싫어서 좀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보건복지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안전성 위주로 평가를 한 거다라고 일단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입김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 지금, 그, 요즘에 그, 흡연가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데, 예, 뭐, 담배를 필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줄고, 벌금도 많아지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이제 흡연을 갖다가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 회사들의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에 그, 한 2조 원 정도였던 그 대표적인 그 4개 회사의 매출이 지난해에는 3조 6천억 원 정도로 한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율은 좀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예, 맞습니다. 가격이 오른 건가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흡연율은 기본적으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2000년, 11년 전에 34.5%였던 그만 19세 이상 한국 성인의 흡연율이 그 지난해에 11년 뒤인 그 지난해에는 한 20.2%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담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시장이 축소가 되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판매 매출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그 사이에 담배 가격을 많이 그렇죠.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렸겠네요. 네. 근데 어떤 담배 회사는 이런 광고 문구도 있나요, 혹시? 몸에 좋은 담배? 그런 건 없겠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담배 회사가 담배 이 피는 사람은 줄었는데 늘었느냐. 광고 전략을 잘했거나 뭐 담배를 고급화한다는데 고급화했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올린 거죠. 가격만 올렸다는 가격을 올리고 또 이제 그 다양한 맛을 첨가하거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 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담배 그 패키지가 디자인. 그러니까 겉에 포장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 흡연층을 갖다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으면 안될 노력 거기에 오히려 같은데요? 경고 문구. 싱가포르 가면요. 뭐 이빨 썩은 거, 폐 썩은 거 그런 사진을 붙여놓는데 우리는 그런 거안 합니까? 건강 이뭐 계속해서 그런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한국 내수가 이제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담배 부분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킨 체인점을 반경 800km 이내에서는 이제 더 800m. 새 가맹점. 그동안 이제 그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치킨이나 아니면 그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뭐길 건너편에 이제 같은 가맹점이 들어서고 해서 피해를 갖다 의식하는 게, 피해를 그, 주게 되죠?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 거래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그 대형 치킨 체인점 5개가 적용이 되는데요. BBQ,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레오레. 이런 5개 브랜드는 그한 점포가 있는 가맹점이 있는 곳에서 800m 반경 안에는 다른 점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치킨점의 경우에 그렇고 피자점의 경우에는 그 반경 1,500m 내에 그 가맹점을 갖다 새로 할수 없는 게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이두 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야, 맥주 살때 그리고 뭐 이렇게 끼워 파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금지된다면서요? 그동안 이제 그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시면 이렇게 그 소주라든지 맥주를 팔 때 그 옆에 뭐 약간 땅콩유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맥주 잔 같은 걸 갖다 붙여 놓거나 라면도 주잖아요. 예, 라면을 같이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걸 갖다 이제 국세청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이 음주를 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그런 걸 갖다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증정품의 가격을 좀 제한을 한 거죠. 더 줄어들면 과연 술을 안 먹을까요? 그렇긴 한데.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효과를 기대하고선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브리핑 박중현 차장이었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프로그램 초반부에 저희가 멸종위기의 고래를 잡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어제 일본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또 다른 동물이죠. 판다. 판다의 새끼가 태어나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판다의 엄마 아빠는 지난 2008년에 국교 재개 40주년을 앞두고 중국이 일본에 임대해준 그런 선물이었죠? 네, 그렇다네요. 근데 최근에 왜 도쿄 도지사가요? 네. 이 중일간의 지금 영토 분쟁 지역으로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거길 빗대서 새끼 판다가 태어나면 이름을 센센 또는 가쿠가쿠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으면 어떻겠냐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 새끼 판다 이름은 일본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렇답니다. 네. 태어난 새끼 판다의 소유권을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고 그 이름을 지으려면 중국 측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네요. 또 태어난 새끼는 2년 뒤에 중국으로 어차피 보내야 하고요. 새끼 판다의 탄생 어제 그 일본 언론에 속보로 전해졌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이름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대선 예비주자 초청 관훈 토론회 생중계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